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Today's vocabulary and expressions are 건강에 좋은 습관. 일찍 자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다. 스트레칭을 하다. 계단을 이용하다. 자세를 바르게 하다. 충분히 쉬다. 낮잠을 자다. 물을 많이 마시다. 크게 웃다. 어휘와 표현. 건강에 좋은 습관. 일찍 자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다. 스트레칭을 하다. 계단을 이용하다. 자세를 바르게 하다. 충분히 쉬다. 낮잠을 자다. 물을 많이 마시다. 크게 웃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일찍 자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다. 스트레칭을 하다. 계단을 이용하다. 자세를 바르게 하다. 충분히 쉬다. 낮잠을 자다. 물을 많이 마시다. 크게 웃다. 문법마다. 1번.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2번. 민수 씨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러 다녀요. 3번. 우리 가족은 여름마다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문법, 마다. It means every. Every day, 날마다. Or 매일. Every week, 주마다. Or 매주. Every month, 달마다. Or 매달. 1번.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Every morning. 조깅을 해요. 2번. 민수 씨는 주말마다. 주말마다. Every weekend. 등산을 하러 다녀요. 3번. 우리 가족은 여름마다. Every summer.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연습 1. 아침에는 항상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요. 1번. 아침에는 항상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해요. 이제 practice for 마다 2번, 3번, 4번 하세요. 같이 해요. 2번 유키 씨는 부모님 댁에 자주 가요? 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주말마다 가요. 3번. 한국어를 매일 공부하세요? 네. 날마다. 날마다 공부해요. 매일 and 날마다. They are the same. Every day. 4번. 여자친구와 전화를 자주 하세요? 네. Every night. 밤마다 전화를 해요. 대화 1. First, let's listen without watching the dialogue. 국어 생활 습관 대화 1. 투이 씨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하세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요? 다른 운동도 따로 하세요? 아니요. 따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내일부터 투이 씨를 따라 해봐야겠어요. 여자는 건강을 위해 뭘 해요? 여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어 생활 습관 대화 1. 투이 씨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하세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요? 다른 운동도 따로 하세요? 아니요. 따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내일부터 투이 씨를 따라 해봐야겠어요. 1. Let's check the answers together. 1번 여자는 건강을 위해 뭘 해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요. 2번 여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대화를 보세요. 투이 씨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하세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하는 것, something special.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요? 다른 운동도 따로 하세요? 아니요. 따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늘, 왜? 항상, always. 자세를 바르게 하다. Straighten up one's posture. 요즘은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내일부터 트윗시를 따라해 봐야겠어요. 따라하다, imitate. 여러분,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트윗시는 건강을 위해서 뭘 하세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요? 다른 운동도 따로 하세요? 아니요. 따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내일부터 트윗시를 따라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